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자, 혼밥에 혼밥. 제가 그동안 한참 동안 또 파스타를 안 했죠? 자, 오늘의 음식 보여드릴게요. 짜잔. 골뱅이 파스타 했어요. 골뱅이로도요, 파스타 아주 맛있게 잘 돼. 한국식 파스타예요. 그래서 제가 상추, 그 뭐지, 살짝 겉절이 해가지고 예쁘게 올렸죠? 자, 샐러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찬은 파김치. 완전히 골뱅이. 분명히 잘 어울리는 그런 한국적인 메뉴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리는 게잘 보일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샤, 우, 잘 보시죠? 남자하고 숟가락을 또 제가 새 젓가락을 갖고 왔네요. 자, 나무젓가락으로 바꿔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본격 먹방입니다. 밀어넣고. 자, 아, 맛있겠다. 샐러드. 제가 상추에다가 초를 되게 많이 쳤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식 샐러드. 상큼하니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얼마 만에 먹어보는 상큼한. 아, 매워. 이거 지금 되게 하얘니까 하나도 안 매워 보이시죠? 이거요. 장난 아니게 쳤어요. 장난 아니게. 지금 청양고추하고 안에 월남고추가요. 어차피 저 혼밥이라서 아주 신나게 쳤어요.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지금 돈가스 먹었잖아요. 돈가스 조금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은데 조금 느끼하잖아요. 김치 생각나서. 맛있죠. 골뱅이에는 역시 파가 잘 어울리죠? 너무 맛있어요. 골뱅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골뱅이가 어디 갔을까요? 다 깔렸나 밑에? 제가 이쁘게 얹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깄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거 이 골뱅이 파스타도요. 그냥 마늘 볶고요. 정말 한국식이죠. 마늘 볶고 해가지고 골뱅이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골뱅이 나왔다. 비벼서 드시는 거하고는 또 색다른 맛이 나요. 보통은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왜 골뱅이 비비면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런 고추장에 비비는 거랑 이렇게 약간 볶아가지고 매운맛 내는 거하고는요. 약간 좀 다른 감칠맛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월남고추. 맛있어.
제가 초를 좋아해서요. 새콤해서요. 되게 좋아요, 지금. 상추도 저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되게. 보통은 저렇게 하고 제가 밥을 비벼 먹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샐러드로 만들어 봤어요. 저렇게. 상큼하니 좋아요. 파인애플 식초나 뭐 이런 레몬 같은 거 뿌려도 되고요. 조금 더 서양식으로 만드실 거면. 완전 맛있어 보이죠? 하얀데 지금 입에서 불나는데요. 청양고추 넣는데 안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코앞에다가 김치를 갖다 놨나? 그냥 먹기가 뻘쭘하니까 제가 곰돌이가 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대신에. 면이 없을 때. 저희 아들이 어릴 때의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저 뒤가 이제 저희 아들 방이잖아요. 제 아들이 정말 상을 안 치우잖아요. 저 잠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밑에를 잘 안 보여드렸는데 정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릴 때 우리 아들, 물론 이제 곰돌이도 이제 아들 방에 있었고. 이제 아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발 좀 방 좀 치우라고. 이제 이거 뭐 방에 도저히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 쓰레기장이라. 당장 내가 다 치울랬지. 그때 제 아들이 막 울면서 곰돌이한테 곰돌아 같이 치워주겠니?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내가 화가 났다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우리 곰돌이도 치워야 할 대상인데 얘한테 치워달라고. 애기 때 얘기해요. 어차피 이거 잘 제 아들은 그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영상 올리면 이것도 얘기한 거 알면 또 난리를 칠걸요. 비밀이에요, 비밀. 알면 또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나요, 난리. 창피하다고. 아, 웃겨. 그때 곰돌이, 내가 만약 곰돌이라면 어이가 없어서. 안 보여줬는데 지금도 인형 가지고 놀아요,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인형 가지고. 뭐 남자애랑 막 뭐 어디 뭐 갔다 왔니 이런 게 아니라 전투를 해요. 곰돌이들 데리고. 맛이 조금 고소하다고 해야 될까? 이건 뭐 안에 그러니까 드셔본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 생으로 먹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이게 이거는.
벌써 다 먹었네요. 제가 진짜 면은 거의 너무나 잘 먹어서. 물랑고추랑 청양고추랑. 확실히 얘네들 좀 씹어주면 고소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좀 맵다. 고추가 몰렸는가 본데요. 거의 초토화가 된 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골뱅이 파스타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뭐 이런저런 파스타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했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